자, 네. 그러면 오늘 증시의 각을 재주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제 참, 네. 와, 어제 좋았어요. 딱 네, 맞았어. 쫄지 마. 아, 역시. 아, 네, 시장. 진짜 잘 맞죠. 10번 중에 9번은 진짜 맞추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작둘타. 아니 뭐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아닌데. 아, 좋아요. 좀 이런 거 있잖아. 말로는 있잖아.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겸손 모드인데 표정은 굉장히 거만해. 유체 이탈이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제가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뽕을로. 예, 뽕을 뽕에 막. 그럼 고객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응? 그럼 이제 조심하셔야 될 때. 양복이 바뀌는 수가 있어. 뽕 딱 들어가. 고객이 그 선물권 있잖아. 고급 양복 좀. 곽부시죠. 하나 맞춰 입어. 아니 그 태도도 바뀌어져요. 이제 그 고원이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막 얼마 전에 아 좀 죄송한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괜찮아져요. 막 이러는데. 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좀. 막 이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입장. 아. 갑가을이 확 뒤바뀌는. 네. 야, 갑이야 갑. 저 아직은 갑은 아닙니다 제가. 네. 곽부지점장님이 이제 처음에 각도기였다, 갓도기였다가 곽도기 갔다가 지금 작두기까지 갔습니다. 작두 다시. 아니 어제 네. 문자 왔더라고. 공덕동인가 뭐 마포에 회식하러 갔을 때. 네네.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갓독이 부장님 그래가지고 자기 곽상준이라고 제 이름이 독이가 됐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 해외 시장 흐름을 조금 짚어보죠. 그러니까 네. 그 모든 게 다 쉬었던 게 아니고 미국 유럽 시장은 돌았기 때문에 네. 유럽 시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럽 시장은 소폭 엇갈리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 뭐 큰 변화는 아닌데 닥스는 0.01%, 독일은 떨어졌고 영국은 0.24% 하락, 유로 스탁 50은 0.11 상승, 프랑스는 0.3 상승, 이탈리아는 0.58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고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독일 시장은 약보합이었고 다른 시장은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썸띵은 찾을 수 없다. 일단 유럽 시장에는 그런 상황이고 유로달러는 1.1309 소폭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달러지수는 96.62로 이것도 소폭 떨어지는 양상이고요. 나쁘지 않네. 네, 달러원은 1126원. 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1125.80이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겠고 달러 위안은 6.774로 뭐 이것도 뭐 그냥 무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원자재 쪽 사이드는 조금 변화가 보여요. 나쁘지 않죠. 네, WTI가 올랐잖아요. 예. 어제 55달러였었는데 추가로 56달러대 56.47달러까지 오면서 0.88% 올랐어요. 56은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 그죠? 네. 56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근데 어제 정유주 한국의 정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단순히 이제 유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유가 오를 때 왜 오르냐면 평가자 재고 자산이 플러스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이렇게 비축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더 중요했던 거는 마진. 휘발유 마진이 조금 올랐어요. 정제 마진하고 예, 하죠. 정제 마진. 예, 정제 아 휘발유 마진 아니고 정제 마진이 예.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오른다면 좀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제 경기가 경기에 대한 그 태도가 조금 변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더 좌우받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게 네. 결국 뭐 정제하는 데 드는 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진이라는 게 결국 원유값 내려가면 마진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원유 가격과 제품 가격이라 그래요. 네. 그 휘발유, 벙커시유, 뭐 디젤 거. 뭐 있잖아. 네. 열 몇 가지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네. 마진, 정제 마진이라고 하거든. 아, 휘발유, 경유 각각의 가격이 아니, 아니. 이 제품 가격을 통칭 제품이라고 그래요. 이 네네네네. 제품, 이 제품들 가격과 네.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의 가격 차이를 네. 스프레드 경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유가가 내려가면 마진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제품 가격이 빠지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 통상 원유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제품 가격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증가되거든. 아, 그래서 원유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국면에 이 정제 마진이 더 확대되니까 정프로 생각은 아니 가격은 삼양라면 가격
800원이고 밀가루 싸지면 당연히 아니,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근데 네. 국제 이 휘발유를 비롯한 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제품 가격,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네, 네, 네. 바로 가격이 전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좀 드리면은 네, 네. 예를 들어 미국의 드라이빙씬 놀러는 많이 가서 차를 많이 탄다. 네. 휘발유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휘발유 재고를 충분히 안 쌓아놨으면 갑자기 휘발유 재고가 줄어들잖아요. 가격 올라가면. 네, 그럼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안 올라가더라도 휘발유 가격과 원유 가격이 확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겠죠. 네. 이런 데서 마진이 벌어지는데. 아, 그런 데서. 예, 그러니까 정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앞에 앞단의 수요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또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냥 빨리빨리 정제해 줘. 복합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네. 통상 이 마진은 정제 마진은 국제 유가가 상승 턴 할 때 벌어지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오릅니다. 6,263.25달러인데요. 0.63% 올랐어요. 네.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거래되는 그 구리 네. 가격인데 반면에 이제 브라질은 1.04% 빠진 그런 양상 보여줬고 이야기 있었던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미 중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협상을 지속할 예정. 그리고 중국의 국영통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협상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속게 될 것이며 양측이 전력 질주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력 질주다. 네, 네. 그러니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뭔가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고 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예. 예, 약간 중립에서 소폭 플러스. 어제 또 미국은 하루 쉬어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한국 시장이 사실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일본 시장이 어제 얼마가 올랐냐면 1.82%. 아유,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좀 빠졌잖아요. 그죠? 예, 예, 중국 시장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어제 사실 제일 못 올랐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폭 상하이 시장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제 한국 시장은 0.8% 올라서 상당히 아니 근데 올해 들어서 중국 시장이 춘절 연휴 일주일 감안하더라도 10% 이상 올랐더라고. 네. 선전 지수는 14% 올랐고. 작년에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도 괜찮다라고 네. 여겨지는 게 미중 협상이 마지막에 묶여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워낙에 많이 빠진 시장이라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대표주, 업종 대표주들은 한번 네.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니냐 해외 주식을 할 때 조심스럽더라고. 중국 네. 주식에 워낙 크게 당하셔가지고 네. 변동성 그 후광통인가 그거 열리자마자 얼마나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제가 조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 어제 코스피는 0.67% 올랐고 코스닥은 0.9%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마감 동향을 보면 이제 또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개인 한 3,200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530억 샀고 기관이 2,664억을 샀습니다. 예. 기관 들어오네. 네, 이제 이명록 교수님의 말투를 하면 피를 토하는 그런 임 교수. 야, 네. 나 진짜 임 교수 홍보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임 교수가 그때 마지막 방송 강연회 때 네, 네, 네. 남북 문제는 네. 그때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그랬거든. 아, 뭐 그랬죠. 그렇잖아. 네. 야,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2월 말에 딱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아, 지금 3프로들 뭘 하냐. 그 양반 잡아야지. 근데 진짜 북미 협상 하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만드시면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북한 관련해서 그건 하나 만들어서 준비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코스닥은 개인이 700억 팔았고 외국인은 33억 샀고 기관이 509억 샀습니다. 드디어 좋아요. 기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거래소 네. 코스닥 양시장 다 샀다 이거지. 양시장 드디어 변하기 시작했고 한 이번에 일주일 상간으로 태도가 그 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롱숏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 이거 아니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옵션에서 왕창 샀던 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안 팔았거든요. 2,4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그 다음 날 한 500억 정도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샀고 그걸 다 안 던지고 추가로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야, 이제 외국인 저놈들이 네. 좀 던져줄 줄 알았는데 안 던지니까 에라 그냥 더 사자. 네, 그런 에, 급해졌다. 네, 네, 그래서 급해, 이제 개인 그렇죠. 물량이 털렸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같이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지금 괜찮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 이걸 네.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중에서 가장 배워야 할 투자자로 생각한 사람은 하워드 막스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공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렌 버핏을 투자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기업가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사버리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투자를 계속 시장에 참여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오크트리 자산운용을 하는 이 하워드 막스는 워런 버핏도 인정하잖아. 하워드 막스는 네네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가장 뛰어난 현존하는 투자자 아닌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1단계는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 예.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인정 인정 오케이.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우리 평상시 같은 이런 데서 내가 한마디 나가거든. 근데 요즘에 인정.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제가 빠졌을 때 언제 올라가느냐만 고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상승할 시점이 보여요. 근데 그런 태도를 지녔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 그 스텝은 꼬였다는 거죠. 그렇지. 네, 지난번 스텝이 완전히 꼬였던 거고. 그러니까 언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막 이러면서. 어? 한 석 달을 기다리니까 드디어 맞아요.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 방송을 한 지가 지금 한 달쯤 됐다고. 네. 1월 18일 날인가부터 했을 거야. 아,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이렇게 불리시한 사람이 손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딱 그랬잖아. 절대 쫄면 안 되는 장이다라고. 네. 외국인들 들어오는 걸 보면서. 불안한데 이제 저를 막 띄워주니까. 네, 어쨌든 자 이제 두 번째는. 2단계는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상 이제 1단계 후반, 2단계 초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세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반등장 정도이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이제 3단계는 뭐냐? 모든 사람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이라고 결론 지을 때. 그때는 안 되는 낙관론이 팽배할 때. 팽배할 때죠. 돈 버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번에 진짜 달라. 막 이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크게 당했던 것 중에 작년에 좀 계속 복귀를 하거든요. 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당했을까? 복귀를 해보면 기업들의 실적치, 그러니까 펀더멘탈 요인은 그렇게 버블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버블이 아니고 쌌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금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오기 전에 버블이 깨지는 것처럼 깨진 거예요. 버블은 알았는데 깨진 건 버블 깨진 것처럼 깨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용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올려주셨더라고요. 증권 금융협회에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에 거래소와 코스닥을 분명히 구분해서 신용 상황들을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계속 누가 좀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댓글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서로 이게 고점이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 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거래소에서는 5.1조가 아직 안 됐고요. 네. 코스닥은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5.22조예요. 근데 코스닥도 6조가 넘어야 되고 거래소도 6조가 넘어서 토탈해서 한 13조대 중반쯤이 되면 과거 고점이었어요. 이 과거 고점을 만약에 이번에 강세장으로 간다면 과거 고점을 깨긴 깰 거예요. 그러나 고점 근처에 가면 아주 그 민감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희가 공포의 자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공포의 자력 내부에 있다. 예, 공포의 자력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언제 팔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의 그 자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생각 안 해요. 뭐 이번에 좀 다르겠지.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겠지.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은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러죠. 얘기를 네.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있냐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게 있어요. 네. 드디어 통신의 페스티벌 네네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번 통신 페스티벌에서 지금 이미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반응을 하고 이슈가 발표되고 있는지가 모바일 콩그레스가 끝나면 이제 시세가 끝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듀얼, 트리플 카메라를 쓰게 될 것이다. 디바이스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는데 이미 중국은 듀얼, 트리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큰 시장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폴더블이에요. 접는 폰. 접는 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대략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수량은 100만 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300만 원 내외 될 것 같아요. 안 사. 아유. 뭐 안 줘, 안 줘도 돼. 30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근데 만약에 그게 맞죠. 소위 말하면 명품처럼 무슨 뭐 C 뭐 그렇지 C 뭐 제품처럼 딱 들고 다니는데 완전 명품처럼 여겨져서 아, 샤넬백처럼 샤넬? 어 그렇지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거 자체가 좀 있는 애 같아. 아. 이런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정프로 많이 컸다. C 하니까 샤넬 나오냐? 아유, 옛날에 나와요. 코치였는데. 야, 씨 많이 컸어. 야. 씨 많이 컸어. 야, 체이스 컬트 안 나오게 다행이다. 체이스 컬트.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응? 100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이 그 폴더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짐이 엄청 좋아요. 폴더블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허.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조짐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드디어 펼쳐지는 거거든요. 핸드폰 유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접히잖아요 화면이. 그렇죠. 접혔다 펴졌다 하는데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는 3단 접이식으로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건데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애플 그 뭐야 미니 없앴잖아요. 그 뭐지 그거를 맥 뭐죠? 아이맥 뭐지? 아이패드. 아, 네,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를 없앴잖아요. 네, 크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 미니 사이즈에 뭔가 대체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3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휴대폰이 좀 그 작은 사이즈의 패드를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일부 들고 이건 이렇게 일단 넘겨두고 100만이 만약에 넘는 수요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라인은 100만만 깔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엣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갤럭시 엣지가 별로 준비 안 해서 많이 안 팔릴 줄 알고 근데 엣지만 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서 해당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확 주가가 뜨거든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100만 대를 딱 준비했어. 근데 수요가 110만 대야. 110만 대. 네. 그럼 100만을 넘어갔는데 그 10만인지 100만인지 1000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설을 해야 되네. 그렇죠. 쇼티지는 낮고 일단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심정은 이해가. 장사를 해본 입장에서 내가 재고를 예를 들면 신발 가게다 100쪽을 준비해놨는데 딱 오전 팔아보니까 70쪽 나갔어. 그럼 일단 짜증나요. 빨리 갖고 오라고.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 물건 없어서 못 팔 때가 가장 멘붕이 온다. 손님은 왔는데 당연하지. 그럼 막 주인들 막 알바생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가 많다고. 경력이 되게 다양하시네. 신발 장사도 나중에 해보셨어요? 얘기해. 지금 시간 없어요. 네. 본인이 꺼내놓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도대체 그 지금 그 뭐 A급인가 그 갤럭시 A급인가 그 놀고 있대요. 라인이 놀고 있어. 놀고 있어서 그 사실 아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대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어요. 이 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럼 모두가 관심이 없다는 측면일 때는 투자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100만 대 이상이 정말로 나왔을 때 수요가 나왔을 때 전환을 얼마만큼 전환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라인을 신증설하는데 아무리 라인이 놀고 있다고 해도 많이 걸리겠지. 그렇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한 달 더 걸리지. 삼성이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른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세 달은 안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은 시장은 본질하고 상관없이 그때 이제 머리를 상상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이란 놈이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러면서 막 꿈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10만 대 초과인데 예를 들자면 110만 대로 10만 대 초과인데 와 이제 디바이스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야.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 이제 모두가 다 접는 핸드폰을 쓸 거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심리가. 그렇게 된다면 해당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큰 붐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요럴 수 있다라는 투자 시나리오를 하나 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할 때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짜가지고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이번 시장에서 딱 부합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앞두고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응이죠. 아, 나 안 산다고 300만 원. 이렇게는 그거는 소비자로서 그럴 수 있는 거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 사는 건 내 마음이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증시 내부의 어떤 움직임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냉정하게 보라는 얘기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이 네. 좀 생각이 있는 회사라면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홀더블 폰을 우리 신과 함께 PTL로 벌어서 그래도 100만 대 넘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닌데. 아니 구걸하지 마. 구걸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 안 죽어. 굶어 죽진 않아. 야, 쓰고 끝까지 싶어요. 기다려. 끝까지. 홀더블 한번 써보고 싶구나. 아니 아니 끝까지. 어제 휴대폰 스마트폰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스마트폰 앞에 그 뭐냐 그 네? 있잖아 앞에 필터 필름이 아 필름 그거 어떻게 좀 협찬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그냥 아, 뭐 그런 걸 공개하고 그래요. 아, 뭐 그거 하나 들어왔어. 스마트폰은 안 들어오고 앞에 필름 있잖아. 네, 보호 필름 그거 여기 이렇게 보호 필름 있잖아. 아 좋은 거래. 네, 그거 진열해주면 그거 제품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 제가 분발하도록 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얘기해놓고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있네. 자, 내일, 네. 뭐 북한 얘기는 내일 서서히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장은 결론적으로 아 오늘 장은 미국 시 아, 저희가 이제 어제 되게 조심스러워요 시장이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보다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10%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격이 벌어져서 오늘 뭐 그 전반적인 평가는 소폭 플러스로 보여지지만 의외로 그 중국 시장이 또 달리기 시작하면 못 달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같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다. 10시 이후에 봐야 되겠네. 그렇죠. 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 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인데 중국이 더 달려버리면 우리도 같이 나갈 것이다. 네네. 사실은 뭐 며칠 달려서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겠고 중국에서 미중 간에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이제 좀 엉클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탠스는 쫄지 말고 가는 스탠스. 이제 강세장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요. 조정이 작고 상승이 길어요. 아. 네, 그리고 조정이 장중에 끝나는 진짜 강세장은 장중 조정. 장중 조정을 끝내버려. 아,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장중 무서워요. 조정. 네, 장중 조정을 거쳐서 다시 레벨업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슬슬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조짐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는 갓도기 부장 나오시면 정관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홍삼. 우리 주식은 홍삼이라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정관장? 네, 네, 우리 여의도의 워렌 곽핏 우리 곽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 증시의 각을 잘 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